뭔가 또 추가가 되죠. 이 방 깨지기 전까지 대화하실 때 손을 잡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손을 잡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네, 있고. 가볍게 잡을 요 정도도 가볍게. 그 정도도 요 정도도 가능해요. 예, 근데 요거는 예. 뭐 조금 약간 좀 그렇고. 요거 좀 그렇다. 여기는 손 손이니까 손을 한 이 정도는 요 잡아요. 요 정도. 이 정도는 요 잡아요. 요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예. 예. 너무 마음에 든다면 벌써... 뭐 깍지를 껴도 되고. 아, 이건 뭐. 저는 형이랑 깍지 끼기 싫은데. 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어, 근데 손에 땀이 많은데. 자, 아까는 뭐 방이 두 방이 폭파가 됐는데.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폭파가 예, 될지 아니면 그대로 대화가 이어질지 두 번째 매칭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손 잡아야 되죠. 아 맞다. 어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좀 잡는 것 같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제 손이 꺾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따뜻하시네요. 홀로 참고인데 왜 이렇지? 땀도 약간 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항상 두 번째 이 토크가 좀 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사람이 어떤 신체 접촉이 정말 그 찌릿찌릿함을 유발한다니까요. 그 저 방 보고 저 앞이랑 뒤에 분이 너무 아 맞아 맞아 너무 비교돼가지고 그래도 선택해 주셨네요. 아. 또 그 친근에 진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아, 게 너무 그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명한 씨가 의외로 또 아까 그 반려견에게 침대를 내주고 내주는 예 소인남 그죠 그죠 약간은 또 좀 약간 그런 따스함이 조금 명한 씨 보기보다 무뚝뚝함 속에 따뜻함이 있으신 있어요. 것 같아요 그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 이 친구 괜찮다 할 만한 분이 또 명한 씨아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감정 기복이 별로 없다? 진짜 너무 부러운 그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정 기복이 크진 않고 이게 사실 이유가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헬스장 가서 푸니까 저만의 약간 해결법을 찾았다 해야 되나? 손 좀 더 확실히 잡아볼게요. 네네. 어, 손이 되게 딱딱하다. 그 몸도 좀 딱딱한 편이어서 몸도 딱딱한 편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어, 자기 어필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나 어떠냐? 나 어떠냐? 몸 건강하다고? 네. 조효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계셨을 때 엄청 영한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스크 벗으시니까 오히려 좀 성숙한 그런 게 좋았습니다. 어떤 그 성향이 좀 제일 별로예요, 남자? 봐봐, 이런 거 물어보면 맞아, 호감이다. 맞아. 무조건 해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항상 그걸 물어봐. 뭘 제일 싫어하냐고. 안 좋아하는 거. 안 하려고, 어. 피하려고. 어, 너무 까탈스럽고 살짝 강량 약간?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하고 아. 그러면 그 오빠는 어떤 그 어, 어 이제 말 편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요? 요를 붙이고 싶어. 뭐냐 여기도 적었는데 아이 성향 여자를 좋아해 수줍음 많고 좀 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 그런 것들에서 좀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명환 씨의 마음이 조금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말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어, 전 괜찮나요? 전 괜찮나요? 전 괜찮나요? 말 편하게 해주세요. 전 싫어요. 왜요? 왜요? 나 못 보겠네요. 아직 좀 불편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진짜 사람 마음 몰라. 아, 몰라.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가시방석이라고 하죠. 운동 많이 하는 남자 어때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 뭔가 약속 시간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 그거는 싫어요. 아. 너무 단호? 아,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건가? 아, 근데 조금 늦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져 있으면 조금 네, 장소를 되게 좋아해요. 어, 게임도 좋아하시고 술자리 같기는 뭐 어떤 술자리? 저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가지. 술은 드세요? 술 되게 좋아해요. 올바르시네요. 저는 서예진 씨. 키가 일단 굉장히 크신 걸로 봐가지고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이상형이나 그런 부분에 제일 적합하지 않아. 아까 옆모습에서 그 화무스레 씨 조금 닮았다고 어, 생각을 아, 그래요? 했거든요. 감사해요. 네.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데 연상 좋아요? 연상 좋아요? 뭐 연상 주로 만났었고. 아 그래요? 네, 누나들 되게 좋아하는데 말 잘 통해요. 누나들 세대에서 세대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뭔가 누나들은 저를 볼 때 강아지처럼 이렇게 달아주고 이런 모습에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너무 연하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얼굴이 이상형이 괜찮고 귀엽고 뭔가 얼굴 잘생겼다 해도 마음이 선뜻 안 갔어요. 동생 느낌이 커지는 순간 남자로 안 보이거든요. 여기 여사친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여사친이 많으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커플 촬영을 하거나 이제 뭐 전부터 뭐 상담도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여사친 좀 없다고는 얘기 못 하죠. 솔직히 해야 되니까. 거네요. 여자 사람 친구가 되게 많고 술자리를 너무 자주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욕망 없으세요?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약간 냉랭한데요? 네. 누가 먼저 쏘느냐 같이. 네. 뭐 할 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자, 스킵 나왔네요. 손을 잡으면 설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법한데 딱히 이제 뭐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었어요. 야! 어디 또? 터졌습니다. 터졌다. 종석 씨가 눌렀을. 저희 방 깨져가지고 창문으로 이동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나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이야 일. 너무 웃겨. 저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강민님이랑. 저도 네. 멋있더라고요. 모델 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키 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이서 봤는데 인상이 너무 깔끔하시고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형이 무쌍의 눈 큰 사람이네요. 네. 네. 강민님인 것 같아요. 강민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제 네. 이상형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아 진짜요? 아 이상형이 강민님. 저요? 감사합니다. 직진! 좋아! 멋있어! 이목구비 속으로 뚜렷하고 제가 화장을 지우면 선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지금도 선해 보이세요? 그래서 168이니까 160후반이에요. 그쵸 키도 키 크지도 않네요. 어필 강하게 들어갑니다 승현 씨. 강민승현 가능성 있죠? 이상형을 바꿨다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임팩트가 남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처음 만난 여성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경상도 출신이네요? 맞아요. 말투가 뭔가 경상도 사투리가 보이시던데? 네, 저 부산 살아요.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그럼 촬영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반갑네요. 그냥 반갑네요. 저 부산 자주 내려가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대박. 아 그때 이건우 씨 운명이다. 저도 서울 자주 오는데 각자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손 잡고 있는 저 모양이 거의 연인인데요? 연인이네. 제 첫인상 어떠셨어요? 첫인상이요? 네. 저는 되게 차갑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는 좀 부끄럼 타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않구나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요. 눈이 엄청 맑으시네요. 해주세요. 눈망울이 엄청. 상처받지 않을게요. 아 괜찮아요. 그 눈빛이 엄청 똘망똘망하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눈이랑 목소리만 봤을 때는 빅토리아 누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랑 겹쳐서 제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 두 분 한번 서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잠드는 시간 몇 시예요? 진짜 다른데 완전 바뀌면은 아침 10시에 자서 저녁 6시에 일어나서 다시 작업실 가고
저랑 한 12시간 차이 나실 수도 있어요. 시차 롱디 시차라고 생각하면 제가 저 한 4시쯤에 일어나고 새벽 4시요? 네. 아, 저 근데 그때 깨 있으니까 반갑겠네요. 반대로 아, 새벽 4시에 연락했는데 갑자기 오면 진짜 반갑거든요. 아, 그쵸. 저도 알아요. 되게 반갑죠, 그때 연락 오면. 조용하잖아요, 세상이. 아까 그 명환 씨하고 함께 했었죠? 네. 그때 대화 느낌하고 민아 씨가 조금 약간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 이 사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명환 씨랑 대화할 때랑은 사뭇 다르게 시선이 거의 고정이고 집중하고 계시죠.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네. 이게 무슨 원초적인 질문이죠? 왜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뭔가 그런 설레임보다는 안정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왜 웃으시죠? 오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아, 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달라요? 아, 저 마스크 쓰셨을 때보다 벗으셨을 때가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최고의 칭찬인 거 아시죠? 이거? 코로나시고 이게. 야, 오늘 뭐 스펙타클합니다, 이게. 흥미진진하네요. 계속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빅토리아노 씨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뭐 잠깐 나갔다 왔거나 이럴 때 뭐 입술 새로 발랐네 이런 식으로 연애 고수 같다. 와, 섬세하다. 발견하는구나. 아, 이분이 이거 굉장히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아니,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다른 남성분들에 비해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해서 그래도 좀 더 알아보는 거. 소주 벌써 한 병 반 먹었네. 소주 벌써 한 병 반 먹었네. 혼자 소주 한 병 먹었네. 아유, 많이 먹었네. 아유, 한 그릇 콩나물도 먹었네. 오빠, 근데 말하고 나서 네. 이거 왜 하시는 거야? 한국 오빠가 많이 먹었네 해야 되는데 많이 먹었네. 이거는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많이 먹었네. 이거는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상해. 습관. 습관이에요. 가짜 웃음. 으악. 예. 종석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주입식. 칭찬을 계속 해줘요. 뭐라고 칭찬을 해줘요? 눈 왜 이렇게 이뻐? 되게 진짜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야, 넌 다르다. 달라, 달라. 이거 누나들이 진짜 좋아해요. 봐봐, 봐봐. 네가 제일 이뻐. 막 이런 식으로. 와, 그런 걸 해요? 아니. 봐봐, 봐봐. 네가 제일 이뻐. 아니, 이거 누나들이 진짜 좋아해요. 아니, 그래요. 이거. 그리고 밥 먹을 때 잡아주고. 여기 머리카락 잡아주고 이거 머리까지 잡아주죠? 네, 여기까지 잡아주고 머리를 잡아줘? 누나 좀 조심해라. 갑자기 머리끈을 건네도 멋있겠다. 아, 마스크 참. 마스크 뜯어서 머리끈 여기 옆에 뜯어서 마스크 끈을 뜯었어. 뜯어서 나는 종석 씨 이런 거 인기 많으시겠네요. 종석 씨 처음 들어봐. 덕사 씨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도 공감대가 있으면 좀 과하게 웃어줘요. 예, 뭐 까르르 칼칼. 아, 예, 그렇죠. 넉살님의 대답이 순위 있어요. 예. 리액션 크게 해주며 웃기 2위입니다. 예. 아, 2위네요. 자, 이제 2위와 3위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예. 한번 뭐 생각나는 거 뭐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답. 예. 정답. 정답. 예. 정답. 데이트 시간 얘기했으니까 네. 데이트 비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아 이걸 있습니다. 2위입니다. 와 이거 2위입니다. 와 이거 유출된 거 아니야? 정확해. 야 이거를 대박.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야. 이거 제일 좋네.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좋잖아요. 네. 데이트 비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안우 씨는 그러면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다면 어떤 거를 네 가장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거 일단 다 사주고. 이거 재성이 형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걸 재성이 형이 가진 능력이에요. 무제한으로 예, 막 그냥. 예. 비형 무제한은 아니고 화수분 무제한은 아니고 그냥 막 팍팍 형 1.5 하다 소문 있더라 입 닥쳐 예 그 입이었고 예 예 혜진님 예 그 입이었고 네 혜진님 예, 예. 헤어지기 싫을 때 헤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 아 아니야 아니, 지금 혜진 씨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가야 돼 예 저 해도 돼요 예 그 명환 씨.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거 기타 답변에 있어요. 기타 답변. 잠깐만. 기타 답변. 이별 초능력 아니에요, 이거? 안전 이별할 수 있는 능력. 기타 답변. 야, 이거는 기타 답변. 헤어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헤어지고 싶을 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짓말해도 안 들키는 능력. 거짓말해도 안 들키는 능력. 아니야. 그런 말하고 많이 들었어. 너무 웃겨. 힌트가 없나? 왜 남자분들은 다 뭐 그래요? 왜 남자분들은 자꾸 하지 마요. 내용이 그래요. 그냥 거짓말을 왜?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거짓말 하지 마. 민환 씨. 이별을 반려하는 능력? 반려. 무슨 말이야? 반려. 아니야. 상대방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는 방법. 정답입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아~ 변하지 않게 하는. 마음이 변하지 예. 않게 하는 능력.